090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 은,는 동사는 자동차 및 일반 산업용 방진 부품, 호스 부품 및 특수 차량 부품 제조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함 주요 완성차 업체,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 GM, 쌍용자동차를 통해 내수 판매를 하고 있음. 또한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의 OEM 판매와 한차 부품업체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 독자적인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인력이 신기술, 재료배합기술 등에 매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6년 5월 평화홀딩스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호스, 방진제품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자동차 부품은 현대자동차 / 기아, 한국 GM 등 완성차 업체들로 납품되며 나머지 특수 차량 부품은 방위산 업체들의 주로 납품함. 대시 대구시 달성군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일, 호스 제품과 미국 소재 파이언와 어메리커, 인코어퍼레이티드, 방진 제품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에도 국내 및 미국,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호스 및 방진 매출 확대와 에어 서스펜션 매출 발생에 따라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연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되어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바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환급 효과에도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 및 대내 외적인 여건 개선으로 호스 및 방진 매출 확대와 에어 서스펜션의 매출 본격화로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 상승 전망.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평화산업의 시가총액은 6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평화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28위입니다. 평화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5,490만 2,259주입니다. 평화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평화산업의 퍼운 N/A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0.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463.0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70배, 4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마이너스 72억 원, 5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2억 원, 마이너스 78억 원, 2억 원입니다. 평화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46번지 93%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62.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8.95이며 전일 대비해서 4.34마이너스 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의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25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화산업의 종가는 1250원이며 주가가 평화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의 종가는 1250원이며 주가가 평화산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평화산업은 는 거래량 11만 1000일 흔여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7,601주, 한국증권에서 13,807주, 키움증권에서 12,9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28주, NH투자증권에서 11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8,401주, 유진증권에서 17,04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344주,
키움증권에서 11,885주, NH투자증권에서 8,1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7,52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51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